하늘을 나는 어뢰 홍상어. 중어뢰 백상어와 경어뢰 청상어 개발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수직발사 장거리 대잠 로켓 홍상어를 개발한 대한민국. 어뢰의 제한적인 속도를 극복하고 적 잠수함이 숨어있는 상공까지 날아간 후 물속으로 입수해 적을 공격하는 최첨단 대잠 무기. 하늘을 나는 어뢰 홍상어를 개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9년에 걸친 연구 개발 과정의 핵심은 무엇일까? 홍상어 개발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형 장거리 대잠 유도탄 개발사를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당위 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장거리 대잠 로켓 홍상어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대잠 유도 무기 사업 부장과 홍상어 체계 개발 단장을 역임하셨던 배연숙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연숙입니다. 역시 백곰 이후 다양한 유도무기 개발에 참여하시고 홍상어의 유도탄 체계를 개발하신 JT푸드솔루션의 심남섭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남섭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상어와 청상어에 이어 홍상어의 어뢰 분야 개발 사업을 책임지셨던 이재명 박사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가벼운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배연숙 박사께서는 1975년도에 국과연에 입수하셔서 이제 유도탄 발사대 개발을 이제 책임져 오셨는데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쭉 진행하면서 이 그 발사대 개발에 대해서는 이제 다뤄본 적이 없거든요. 70년대, 80년대 유도탄 발사대를 이제 개발하시면서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또 고생하셨던 이야기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아, 네. 고맙습니다. 이런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그 국과연에 처음 이제 입사할 때는 어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 얘기가 되는데요. 그때 국과연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유도탄하고 발사대의 불모지였었어요. 예. 이 불모지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도 많이 했고 그때 시점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니까 연구원 생활이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러나 실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료도 없고 이 모든 것이 미비한 상태니까. 그래서 사실 나이키 발사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키 발사대의 그 발사대 자체를 하나 양료를 받았습니다. 예. 사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역설계라는 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연구원 때니까 정말 열심히 했죠. 밤낮으로.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개발을 해서 이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미술 발사대 체계를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 포대에 그 전력화시키는 거 그것을 제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참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심남섭 대표께서도 국과연 초기부터 이제 다양한 유도탄 개발에 이제 참여해 오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백곰이나 현무처럼 이제 육상에서 운영하는 이런 유도탄 개발이 있고요. 또 이제 해성이나 홍상어처럼 이제 바다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 유도탄이 있는데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육상과 해상의 어떤 큰 차이점이 무엇이고요. 특히 이제 해군 무기 체계 개발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뭐 백상어나 청상어는 물속 주행 무기 체계이고요. 매질이 물입니다. 또 공중에 다니는 홍상어는 공기 중에 비행을 하고 있고 매질이 공기입니다. 예. 매우 당연한 일인데 마치 새로운 사실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중 유도 무기 체계 개발 담당자나 공중 유도 무기 체계 개발 담당자들은 다 나름 전문가들인데 서로 자기 연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 인식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개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상호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쭉 그 육상 무도 유도 무기 체계만 하다가 해군 무기 체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뭐였냐면 안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상 무기 체계는 비교적 넓은 공터에서 발사 시험을 하거나 또는 사격 시험을 하는데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죠. 그러나 해상 함정 무기 체계에서 비상이 생겼다. 그러면 함정 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정 전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게 수직 발사되기 때문에 함정 내부에 장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 안전 확보에 크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무기체계 개발 과정 중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도 할 텐데요. 육상과 해상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매질이 공기냐 물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공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이 안전이 이제 매우 이제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 박사님, 우리가 이제 이 그 어뢰 개발사를 지금 이제 백상어, 또 청상어, 이제 홍상어 이렇게까지 정말 이제 이 상어 삼총사라고 예.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상어나 청상어는 이제 실존에 있는 이제 상어이지만 그렇죠. 이제 홍상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홍상어라고 그렇죠. 명명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그 저희가 이제 74년도부터 이제 어뢰 개발을 국내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익명으로 이제 가명이죠. 이제 어뢰라고 못하니까 이제 상어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제 어뢰 개발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년도에 이제 우리가 독자 개발한 백상어는 이제 중어뢰는 백상어라는 또 상어라는 이름 쓰자 해서 이제 그 찾아보니까 백상어라는 게 있어서 백상어라는 걸 썼고 그 뒤에 이어진 이제 경어래는 이제 청상어로 해서 이제 이름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어 시리즈가 이제 상어부터 해서 백상어, 청상어까지 왔는데 이제 대잠어래를 장거리 대잠어래를 개발하면서 뭐로 이름을 지어야 될까 하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상어라는 시리즈를 그래도 이어받자 해서 이제 상어라는 것을 쓰기로 했고 거기에 이제 청백홍해서 홍상어라는 것을 이제 이름을 지어서 사실은 좀 그 실존하는 생물은 아니지만은 좀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제 홍상어라고 이름을 지어서 쓰고 있습니다. 예, 저는 또 홍이라고 해서 홍에 관련 색깔에 관련된 어떤 또 함축적인 의미가 좀 있나 또 기대를 했더니 또 그런 건 또 아니었군요.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유도탄 전문가를 정말 어렵게 두 분을 이제 모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홍상어가 이제 앞선 상어 시리즈와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다른 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배 박사님께 이 홍상어는 어떤 무기체계고 또 실전에 있어서는 그 어떻게 활용됐는지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홍상어는 원래 청상어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청상어보다도 작전 반경이 먼 거리에서 실제 작전을 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도탄 자체에서 모든 유도탄은 탄두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페이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탄두 대신에 홍상어는 청상어가 탄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상어를 싣고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서 정확하게 사격하는 잠수함을 찾아서 공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실제적으로 운용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중에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만은 일단 함정에서 수직 발사를 하게 됩니다. 함정에서 수직 발사를 하면은 제일 먼저 추력 방향 조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후류의 방향을 꺾어주는 그 방향을 꺾어서 즉시 목표 지점까지 방향을 꺾어줍니다. 그래 꺾어주면은 다시 주행을 하다가 단분리를 하게 되는데 단분리도 어느 시점에 그 시점이 이제 거리가 그 목표 지점 거리가 어느 정도냐를 전투 체계에서 받아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날아갈 때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배가 움직이고 유도탄이 움직이고 하는 것을 그 유도 조정 장치에서 계산을 해서 단분리를 하게 줍니다. 단분리는 추진기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기관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앞에 기체부가 날아가게 되는데 기체부 자체에서 유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유도 항법 장치가 들어있어가지고
그 내부의 그 조정에 의해서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날아가죠. 그러면은 표적지 바로 직접 상공에서 기체가 분리가 됩니다. 기체가 분리가 되면서 어뢰가 이제 추출이 되는 거죠. 그때 낙하산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낙하산이 전개되면서 바로 낙하산을 달고 어뢰가 입수를 하게 되고, 어뢰가 입수를 하면은 바로 낙하산이 떨어지고, 그때부터는 어뢰 역할입니다. 그래서 추적하고 탐지해서 추적하고 공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유도탄과 어뢰의 합작품이다. 이것이 홍상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홍상어의 특징과 이제 연관된 질문 하나 좀 드릴 텐데요. 이 청상어를 독자 개발한 이후 어떤 필요에 의해서 홍상어를 개발하겠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배 박사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게 개발이 됐나요? 우리 해군에서 이 해군 함정이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표적을 잡을 수 있는 예인 소나라든가 소나 예인 소나 등이 발달이 돼가지고 멀리에 있는 표적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표적을 잡았는데 청상어는 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배가 가서 벌써 쏘면은 표적은 달라간다. 그래서 신속하게 원거리를 쏘기 위해서는 홍상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개념에서 개발이 됐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홍상어는 경월에 청상어를 장착한 장거리 대잠 로켓이다. 수직 발사 후 고속으로 비행하다 심해의 잠수함을 저격하는 특징 때문에 하늘을 나는 어뢰라 불린다. 그렇다면 홍상어는 물속에서 발사하는 기존의 어뢰에 비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 특징은 원거리 공격이다. 청상어를 단독으로 운용할 때의 사거리는 10km 이내지만 홍상어에 장착하면 20km 밖의 표적도 공격이 가능해 두 배의 사정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사거리뿐 아니라 속도 역시 월등하다. 이는 물과 공기의 저항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데, 실례로 대기 중에서 발사된 총알은 초속 1000m의 속도로 날아가지만 물속에서는 공기에 비해 800배나 큰 저항을 받게 돼 1초에 약 1.25m밖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유도탄은 어뢰에 비해 얼마나 빠를까?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의 경우 마하 4 이상인데, 이는 약 2645노트에 해당한다. 청상어 경월의 최대 속도가 45노트이니 단순 비교만으로 6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뿐만 아니라 해상 무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은밀성 역시 홍상어의 장점이다. 어뢰는 특유의 소음 때문에 적 잠수함에게 탐지되어 공격에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홍상어는 적이 소리로 탐지할 수 없는 공중으로 접근해 미처 피할 틈을 주지 않고 타격해 공격 성공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 어뢰에 비해 거리, 속도, 은밀성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갖춘 홍상어의 배치로 우리 해군은 최첨단 대잠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홍상어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배 박사님, 홍상어는요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수직 발사형 그 대잠 로켓으로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기록의 의미를 좀 자세히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중어뢰 같은 경우에는 세계 8번째, 그리고 경어뢰 같은 경우에는 세계 7번째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요. 이 수직 발사형 대잠 로켓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게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평가해 볼까요? 이 홍상어는 원래 미국에 있는 그 VLA라고 그 버티컬 라운칭 S라고 합니다. 엔티 서브마린 라켓입니다. 사실 그 무기 체계의 개념을 저희들은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실제 그 무기 체계와 같은 것은 아니고
같다는 것은 뭐냐면은 수직 발사를 한다. 수직 발사를 해서 원거리에 보내는데 VLA는 실제적으로 무유도입니다. 그러니까 발사대에서 발사를 하면은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위치에 그냥 가는 거고, 홍상어는 수직 발사가 되고 나서는 유도 조정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 떨어져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 거리도 증가되고 또한 정밀도가 향상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직 발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VLA하고 우리 이제 홍상어하고 현재는 두 가지 무기 체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는 유도 정밀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떨어져 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뭐 성능은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해군에서 이 명품 무기라 참 좋은 무기 체계가 아닌가. 뭐 해군도 그렇게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개발에 성공한 국가이긴 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가장 단연 1위다라는 말씀을 또 이제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이제 기왕 이제 세계적인 기준을 지금 나왔으니요. 이제 그 대장 로켓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가 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박사님. 예. 이 현대전의 이제 양상을 볼 때 이게 장거리 대장 로켓이 갖고 있는 어떤 무기 체계의 어떤 특성 혹은 평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테고요. 실제 이 그 다른 나라들이 비슷한 수준도 좋고요. 대장 로켓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일단은 현대전이라 하는 것은 그 더 빨리 그리고 더 빠르게 아 더 멀리 더 빠르게 그리고 이제 더욱더 정밀하게 가야 되고 또 이제 무인화를 통한 이제 대리전으로 이제 점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수중전도 이제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뭐 에인 소나라든가 이런 소나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 또 어떤 센서에 대한 표적을 탐지하기 위한 센서에 대한 그 기술 개발이 무척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탐지 능력이 발달함으로 해서 이제 적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선제 타격을 하자는 의미로서 이제 장거리 대잠 로켓이 이제 필요하게 됐죠. 그렇게 됐는데 그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장거리 대잠 로켓을 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안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미국에서 에스락이라고 해서 엔티 서말린 라켓에서 이제 이 경사형 발사로 해서 미국의 마크 46 경어뢰가 있습니다. 이것을 탑재해서 이제 멀리 날리는 그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미국도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보안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직 발사형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런칭 에스락 아까 변석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VLA라는 것이 이제 미국에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하고 이태리가 공동으로 개발한 밀라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자기네들이 개발한 어뢰나 그 영국의 어뢰를 탑재해서 이제 경사형으로 멀리 보내는 그런 그 밀라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이태리만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호주에서 이제 이카라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카라가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이상하게 그 호주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브라질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러시아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있긴 있지만은 이제 이거는 잠수함에서도 발사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은 러시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뭐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과 이제 프랑스, 이태리, 호주 정도가 이제 그 대잠 로켓을 쓰고 있고 특히 이제 버티컬 런칭하는 이 대잠 로켓은 한국과 미국만이 유일하게 사용하는 그런 그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직 발사대와 경사 이 각을 지고 있는 발사대의 차이 뭐 어떤 것이 더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 이 발사 체계에 대한 전문가가 여기 계시니까 변석 박사님 말씀드리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선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또 나오긴 합니다만은 수직형과 경사형의 차이는 수직 발사대는 함정 내부에 들어갑니다. 함정 내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밖에서는 유도탄이 나갈 수 있는 해치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노출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당한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보안상 좋은 거죠. 다른 적의 배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직 발사대는 상당히 함정의 공간을 컴팩트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유도탄을 수직으로 딱딱 세우니까 거의
유도탄을 갖다 세우다시피 하는 식으로 유도탄을 설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도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큰 장점이고요. 경사형 발사대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함정 자체에서 함상에 설치해서 모두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상의 공간을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경사형으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부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격할 때도 이 실제 내가 보고 있는 경사 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뒤쪽에 적이 있다면은 배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기 사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점과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직 발사대는 아직까지는 올라가서 좌우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운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홍상어 개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재명 박사님, 예. 이제 홍상어를 쉽게 이제 설명하자라 한다면 청상어를 싣고 날아가서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그렇죠. 텐데요. 예.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홍상어를 탑재하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청상어의 어떤 구조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은 오지 않았습니까? 이 홍상어를 처음에 이제 개발 시작할 때 청상어를 그냥 그대로 쓰자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가능하면은 바꾸지 말자는 개념으로 시작했고 했지만은 이 미사일로 날아가서 상당히 높은 고도에서 이제 어뢰를 분리해서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입수 충격이 물에 들어갈 때 입수 충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완화시키자는 측면에서 물론 그 청상어에도 낙하산이 있지만은 기존의 그런 그 낙하산보다는 훨씬 더 이 큰 낙하산을 새로 이제 개발하게 됐고 또 이제 낙하산에 의해서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줄지만은 또 이제 입수할 때 그 물이지만은 충격이 엄청나게 셉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어뢰 앞에 이제 음향 센서가 있습니다. 음향 탐지부에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 있는 부분은 좀 딴 거보다는 약합니다.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두부 덮개라는 이 덮개를 만들어서 물에 들어가면서 이 덮개는 깨져버리고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뢰가만 들어가게끔 돼 있는 이 두부 덮개라는 것을 별도로 개발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일부 이제 보강은 되었지만은 구조적으로 이제 크게 변동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홍상어 재계 개발 단장을 또 역임하신 또 배원숙 박사님께 다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이제 청상어를 기존에 만들어진 그대로도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홍상어 개발이 또 이런 부분도 좀 까다로워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원래 이게 처음 개발할 때는 유도탄도 개발이 돼 있고 청상어도 개발이 돼 있으니까 두 개를 합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냐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 우리가 경솔하게 접근한 거는 사실입니다. 예. 이게 뭐 충분히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사업 기간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컴팩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재명 박사 얘기한 대로 실제적으로 유도탄이 유도탄을 운반한다는 자체가 정말 녹록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론적인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고 그 설계에서 저희들이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낙하산 전개라든가 그러니까 공중에 날아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중 매질에 하는 것이 많이 틀리구나. 공중의 사건은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텔레미트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도탄에서 텔레미트리를 붙이면 공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전부 데이터로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물속에도 사실 뽑을 수는 있어요. 그 청사가 자체 쓰고 있어요. 이놈은 건져야 데이터를 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놈이 들어가 가지고 손실되거나 찾지 못하면은 아무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희들이 애로성을 느끼고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심 대표님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홍상어가 어떤 것인지 지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홍상어는 어떤 체계로 구성된 로켓이고요. 또 이제 개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좀 들어간 무기 체계인가요? 지문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간략하게 이렇게 지문이 나와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다가는 오늘 밤새워서 해도 안 끝날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유탄 체계는
크게 세 부문으로 나뉩니다. 아까 얘기했던 청성화가 포함된 어뢰부, 그 다음에 그것을 붙잡고 있는 기체부, 그리고 추진부, 그 뒤에 바로 이제 추진부가 붙게 됩니다. 그런 이제 추가로 비행 시험이나 개발 기간 중에는 텔레미트리, 아까 말씀드렸던 원격 측정 장치라는 것을 소형화 시켜가지고 비행 중에 일어난 모든 그 데이터들을 지상으로 보내는 그런 장치가 붙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도탄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발사관이 있습니다. 발사관에 유도탄을 조립을 하게 되는데 그런 조립을 다른 말로 하면 장입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을 장입 유도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도탄 그 설계 기술로는 그 체계 설계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성능을 분석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그 확정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구성품이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요 기술로는 몇 번 나온 얘기지만 추력 방향 조정하는 기술이 있고 단을 분리시키는 단분리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낙하산을 전개시키는 낙하산 전개 기술, 그 다음에 입수 충격할 때 그 충격을 줄여주는 입수 충격 완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 제가 간단한 이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기 위해서요. 이 홍성호는 함정에서 이제 수직으로 발사되는 로켓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직 발사대와 경사 발사대 차이가 있을 테고요. 이 수직 발사대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들 수 있을까요? 이 수직 발사대는 사실 처음부터 좀 적용을 저희들이 홍상어의 사업에 편입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수직 발사대가 그냥 홍상어의 하나의 구성품으로 돼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수직 발사 자체의 무기체계입니다. 그래서 수직 발사를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개발을 하게 된 동기는 뭐 홍상어를 제일 먼저 사격을 하겠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수직 발사대를 개발하고 나면은 해군에서 표준 발사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홍상어만 발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내에 개발하는 유도탄은 전부 이 수직 발사대를 활용해가지고 사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군에서도 이 KVLS라고 그럽니다. 예. Korea Vertical Launching System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좋은 무기체계로 지금 하고 있고 현재 함정 건조에 KDX2 4,000톤급 이상 배가 되겠습니다. 그 배에는 모두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실제 유도탄을 전부 사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실 이 발사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개념 검토를 하고 뭘 해야 되는 건 자료 조사가 들어가는 건데 자료 조사를 실시한 것은 바로 이제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락히드 마틴 사실 그 상황을 전부 이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게 업셋 교육이라고 하는데 업셋 교육을 한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전반적으로 저기 교육을 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TM이라든가 그냥 뭐 카탈로그 나오는 그 일반적인 말 그대로 일반적인 교육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공장 투어를 시켜주는데 그 투어 때 정말 이제 많은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가 아는 것만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전부 공부를 해갖고 와서 그 사람들이 저기 이론적인 거를 주는 것만큼 보고 그 다음에 투어를 했습니다. 투어를 해서 실제 형상을 거의 눈으로 사람이 6명이 갔습니다만은 그걸 전부 눈으로 다 확인하고 적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요만한 것을 시편 하나도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참 어려울 줄 알았어요. 이게 정말 그 미국에서는 너 절대 이거 개발 못하니까 사가지고 가라. 우리가 너희들 개발하는 홍성어를 비롯해서 그때는 홍성어가 아니고 장거리 대자모래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것을 넣어주겠다. 그러니 그냥 가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단장으로서 외국 갔는데
상당히 뭐 대접을 잘하더라고요. 왜? 그걸 우리가 사올 줄 알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 뭐야 높은 사람들하고 뭐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사실 요구하는 돈이요 우리 개발비에 10배도 더 돼요. 이 액수를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 우리는 하고 싶은데 정말 하고 싶은데 돈이 그래 안 된다. 그랬더니 깎아주고 깎아주고 깎아준 것이 10배예요. 우리 개발비에. 그러니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 알았다. 우리가 돌아가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와서 저희들은 개발하고 설계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설계를 해서 사실 이 발사대를 개발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죠. 뭐 구조물 설계나 뭐 이거는 저희들이 정말 할 수 있어요. 이제 모든 게 국가연에도 실력이 워낙 이제 많이 저기 뛰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화염 처리 장치 개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화염 처리 장치는 참 설명하려면 되게 긴데요. 유도탄이 어느 유도탄이나 발사를 하면 후류가 나죠. 시뻘건 이제 그 불꽃이 밑으로 화염이 이제 내려 나오는데 그 화염이 배를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 저기 발사대에서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탄이 날아가면서 후류를 쏘면 밑으로 돌아서 연통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뒤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유도탄이 날아가고 나서 후류가 이렇게 돌아서 연통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같이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럼 밑에서 이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시스템을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만약에 구멍이 나기나 뭐가 나게 되면은 배가 어마어마하게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까? 이게 함상에 있으면은 아까 같이 경사형 발사대가 되면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 자체만 저기 데미지 입으면 되는데 함 내부에 있기 때문에 있어가지고 데미지가 일어나면은 함 전체가 문제다. 이 안전이 가장 함정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발사대 자체의 안전과 감시 시스템은 다 있습니다만은 저기 함정에 대한 안전은 바로 이 후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거든요. 이제 후류 처리 중에서도 이제 정상 발사가 있고 비정상 발사가 있어요. 이게 정상 발사라는 것은 어느 유도탄이나 쏘면은 0.5초 이내에 다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데미지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정상 발사는 거의 발사대 한 발에 뭐 몇 발씩 쏘도 관계는 없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 비정상 발사라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이 비정상 발사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함정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함정에서 우발적으로 유도탄이 발화가 되거나 점화가 되거나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도 점화가 됐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걸 개발할 때 과연 이걸 해야 되느냐. 왜? 확률적으로 100만 분의 1이 될까 말까 하는 확률입니다. 그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네. 그래서 이걸 적용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사실 미국 시스템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된 시스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법 없다. 적용을 해야 된다. 어떤 상황이라도 함정에 데미지를 입혀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비정상 발사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 발사를 시험을 하기 위해서 거기는 주로 내열재입니다. 복합 소재인데 카본 카본 내지는 파이버글라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실제 이제 시편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그런 비정상 발사는 유도탄이 어떤 유도탄이든지 발사돼 가지고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제가 다 타는 상황입니다. 유도탄이 나가지 않으면서 추진제가 다 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상당히 오래 시간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탈서도 계속 다른 데 데미지가 없이 화염이 밖으로 나가줘야 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또 옆에 유도탄에 지장이 있어도 안 된다. 그런 시험을 그것이 이제 비정상 발사 시험인데 그런 시험을 저희들이 실시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요. 사실 이런 거를 모사해서 시험하는데 산에 불도 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벌여지면서 시험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2년 만에 이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이 이걸 알았습니다. 알아가지고 그 이후로 완전히 셧다운 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한테 사실 출입도 못 하겠어요. 그 정도까지, 야, 이거 한국 사람들은 무섭다. 뭐 이런 정도까지 해서 그런 시험을 다 해가지고 실제 이 발사대가 아마 한 4, 5년 걸렸습니다. 예, 말씀 그랬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직 발사 체계를 개발할 때 가장 또 어려웠던 부분도 핵심적인 기술 부분들까지 아울러서 마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VCR 자료 화면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홍성호의 개발 단계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배 박사님,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이제 탐색 개발 단계가 들어갈 텐데요. 이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검토되고 또 개발이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무기 체계나 처음 이 체계 개발을 하기 전에 탐색 개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필요하면은 탐색 개발 전에 또 부품 개발을 하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사는 탐색 개발을 3년을 했습니다. 3년을 해서 그때 탐색 개발은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체계 개념 형성 연구를 합니다. 체계 개념이라는 것은 유도탄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어떻게 구성품을 어떤 걸 넣을 것인가, 그것을 완전히 이 그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만은 유도탄 전체의 위치와 구성품을 전부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풍동시험을 해서, 풍동시험이라는 것은 아시죠? 풍동시험을 해가지고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 유도탄 자체의 전체를 못합니다. 모형을만,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이 모사를 하는 거죠. 바람을 넣어서 실제 이 유도탄이 제대로 날아갈 수 있겠냐 하는 걸 보는 게 저희 풍동시험입니다. 이 풍동시험은 사실 유도탄을 개발하는데 풍동시험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일 뭐 첫 번째 단계가 그것이 이 개발 개념, 저 탐색 개발 기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탐색 개발 전에는 구성품의 기본 설계를 했고 그 구성품에 대한 필요한 거는 주요 구성품입니다. 모든 구성품을 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주요 구성품에 대해서 성능을 입증하고 여기서 기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추력 방향 조정 기술, 이거는 탐색 개발 때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실제 해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날아갈 수 있는가, 그 날아가서 바로 꺾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추력 방향 조정 기술인데 이 기술이 되겠냐, 이 기술을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 보고 탐색 개발에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저희들이 탐색 개발에는 사실 비행시험까지도 해봤습니다. 이때 부품은 체계 개발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요. 세를 상용으로도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그 성능이 나올 수 있는 부품을 확보해가지고 비행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계 개발 개념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탐색 개발 기간 동안 홍상호의 이제 개발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연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개발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당시 결정된 개발 개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개발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운영 개념과 동일해야 돼요. 완전히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운영 개념과 일치하도록 무기체계 개발 개념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대잠 로켓 VLA를 기본적인 모델로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형상과 내용은 아까 우리 배 박사님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VLA의 경우에는 그 단불 이후에는 무유도 비행입니다. 순전히 관성 비행으로 그냥 날아가는 탄과 포탄처럼 날아가는데 우리 그 홍상화는 그 이외에 중기 유도라고 하는 기술을 써서 정확하게 그래서 사거리 증대 또 그다음에 입수 정확도가 매우 향상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새롭게 이제 아는 부분 중에서 이제 이 개발 개념과 운영 개념이 이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 이제 개발이 좀 진행이 됐을 텐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홍상호 자체가 이제 로켓이기 때문에 로켓을 먼 거리까지 날아가기 위해서는 또 추진 기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제 개발 개념을 연구하실 때 이 홍상호에는 어떤 이 로켓 추진 개념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추진 기간 개발 개념도 홍상호 책의 운영 개념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첫 한 네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직 발사를 해야 된다.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수직 발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함정의 자세하고 함정이 나가는 방향하고 전혀 관계없이 발사간 이탈 후에 표적 방향으로 유도탄이 그렇게 방향 비행 방향할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추력을 중단해야 됩니다. 추력 중단한 이유는 뭐냐면 사거리를 추력 중단으로 조정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10km를 간다, 12km를 간다, 뭐 이상 간다 했을 경우에 그 시기에 맞춰서 추력을 단절시켜줘야 돼요. 셋째는 이제 이 마치 그 자동차가 초기에 출발하려면 뭐 기어를 1단 놓고 하듯이 초기에는 추력이 매우 높아야 되기 때문에 왜 추력이 높아야 되냐면 탄이 상당히 무겁지 않습니까? 이거를 빠른 시간 내 속도를 증강시켜야 되기 때문에 초기 추력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적절한 속도로 추력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추진 기간 자체를 이중 추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세게, 다음에는 약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쪽으로 이중 추력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유도탄이 발사가 됐는데 아 저쪽에서 유도탄이 발사가 됐네라고 눈치채기가 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날아가면서 화염이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대폭 줄이고자 저연 추진제를 개발을 했지요. 그러니까 다른 그 무기체계에 비해서 연기가 좀 덜 나는 그런 추진제를 개발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 아주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로켓 추진 기관을 그 기술을 외국에서 들여온 것이 아니라 이제 독자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홍상호 로켓 추진 기관 개발에 주로 어떤 기술이 조금 들어갔나요? 한번 그 우리가 추력 방향 조정 장치 이렇게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요.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을 물의 흐르는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꼭지 자체를 틀어주면 물이 흐르는 방향이 달라지겠죠. 또 애들이 장난을 하듯이 수도꼭지 나오는 물을 손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물의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상호에서 적용하는 것은 수도꼭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손바닥으로 바꿔주듯이 그 분사 방향을 바꾸는 판, 다시 말하면 제트팬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노즐에서 분사되는 화염의 온도가
자그마치 한 3,000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무거운 것이 올라가려면은 엄청난 압력으로 화염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고온 고압을 견뎌야 하는 소재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Z밴에 적용되는 소재인데 이 소재 개발이 사실상 추력 방향 조정 기술의 관건입니다. 핵심이고 이것을 꼭 필요했던 것이고요. 추력 중단 기술이라고 하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력 중단 목적이 사거리 조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거리 조절은 전방 동체와 추진 기관을 아까 설명했다시피 분리를 시켜서 사거리를 조절하는 건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탄이 가면서 꽁무니에서는 노즐에서 화염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멈춰주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반대로 역으로 이거에 반대되는 추력, 역추력을 발생을 시켜요. 양쪽으로 역추력을 발생시키면 여기서 나오는 힘과 여기서 나오는 힘이 상쇄가 돼서 그래서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술, 그것이 그런 추력 중단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가 추진기관 개발하는 데서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 이 추진기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 홍상호의 추진기관에 적용된 이런 기술들이요, 다른 유도탄에 적용된 기술들과 좀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차이 때문에 또 어려움은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어렵죠. 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력 방향을 조정하는 거, 아까 이제 수돗물을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 바꾼다고 했었는데 핵심은 Z밴이라고 하는 그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 Z밴 소재는 선진국에서 수출 제한 품목입니다. 그것도 아주 엄격한 수출 제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이 자체, 이런 그 아까 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손이 노즐 안에 네 개 그 판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각도 이상으로 틀어지게 되면은 비선형성, 그러니까 각도가 틀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똑같이 성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특성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비선형적인 특성 때문에 성능 예상이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추력 중단 장치를 구현하는 건데 이걸 추력 중단한답시고 매번 추진기관을 점화시켜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압시험 장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추진기관에서 추진기관이 점화했을 때 발생하는 압력 대신에 공기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공기 압력을 추력 중단에 필요한 동력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압 시험 장치를 개발을 해서 반복 시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매우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기술들이 다른 유도탄 추진기관 설계에는 적용한 예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체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국내에서 최초다 하는 그런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약 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열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군의 구식 어뢰를 빌려다 쓰던 후발 국가가 세계 두 번째의 장거리 대잠 로켓 개발국이 되기까지 단 한순간도 우연이나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독자적 어뢰 개발 단계를 넘어 첨단 기술로 주변국을 앞서갔던 홍상호 개발사.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